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택배 포장하는 곳이에요. 아, 이제 식물들 그러면 네네네. 포장해서 배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포장을 해서 택배 박스 들고 포장을 하면은 일단 네. 기사님들이 가지고 가셔요. 아. 전국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온라인 주문이 많은 거 같아요. 네, 온라인 주문이 많아요. 그럼 제가 들어올 때 바깥에 보니까 박스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다 포장해 놓은 거죠? 아, 네. 포장해 놓은 거죠. 이건 라인라이트 수국이에요. 이렇게 송장에 주문이 네. 들어와요. 아.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개수랑 수량이 써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량이 써있는데, 이거를 이제 네. 포장을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 흙 같은 게 많아요. 네. 여기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치워준 다음에, 네. 뽁뽁이로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요게 박스가 뒤집어져도 흙이 안 나오거든요. 아, 유실되지 않고요. 네. 흙이 빠져나오면 나무가 잘못하면 지금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뽁뽁 이렇게 잘 넣어준 다음에 네. 봉지로 쌓아주거든요. 네. 봉지 쌓아주는 이유는 흙도 나오지 말라는 이유도 있고 그래야지 이게 화분도 덜 깨지고 하거든요.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네, 작업이네요. 맞아요. 하고 겉면을 세고 식물들이 네.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까지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저희가 상자에? 지금 1m 20까지 네. 나가고 있고요. 그 1m 20 딱 맞으면 나무가 부러지기 때문에 네. 1m 전후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박스마다 보시면 뭐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 5번, 6번, 8번 이런 식으로 나무 크기랑 박스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 더 큰 것들은 없어요? 더 큰 거는 화물로 가고 있어요. 아. 뭐 용달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네. 저희 화물 택배에다가 묻히는 식으로 그게 온라인 주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식물 하나도 살 수 있어요? 네, 다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 배송료는? 배송료는 저희가 10만 원 이상이 무료 배송이고 네. 나머지는 아, 개인 부담하고 계셔요. 아. 네, 5천 원씩 부과돼요. 나무가 크면은 네. 택배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건 뭐 5천 원, 큰 나무 사시면 뭐 8천 원까지도 부과가 돼요. 아. 엄청 큰 나무는 그렇죠. 2만 원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식물을 포장해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박스 포장 보여드릴게요. 나무를 먼저 눕혀서 붙네요. 그러면 요 딱 한국에 맞는 사이즈 박스거든요. 와 진짜 근데 딱 맞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케이블 사이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고정을 해야지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만 가면 화분이라 예. 가다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나무를 고정시켜. 와 진짜 꼼꼼하게 작업을 네. 해야 되는구나.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주면 그냥 네. 안 하고 안에 테이프질을 해요. 혹시나 파손될까봐 잘못될까봐 그냥 수분 정도 해주고 저희가 책자 나가는 게 있는데 네. 여기 하나씩 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책자는 요 안에 수국 종류도 있고 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궁금하신 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 정리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들어가서 넣고 있어요. 고객은 이거를 며칠 있다가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받아요. 아 하루 만에 네. 가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물류센터에서 네. 지파 오류가 나지 않으면 바로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지역 로젠 택배로 가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로젠 택배 기사님이 몇 시에 가나 다 모르시잖아요. 저희 지역은 뭐 4시쯤 오고 뭐 청주는 뭐 3시쯤 오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로젠 택배 기사님한테 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생물이다 보니까 아, 당일 배송이에요. 뭐 며칠 걸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나 이날에 받고 싶다 하시면은 다 맞춰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리 받았다가 나무가 상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무거우니까 화살표를 해서 가요. 기사님들이 네. 이게 들었을 때 편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위쪽으로 가기를 달라는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놔달라고. 그래야 택배 사고가 덜 나더라고요. 치면 요 고객님의 나무는 이제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멋집니다. 인터넷 주문도 어려운데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많이 하셔요. 핸드폰으로 주문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네.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 다 가능해요. 이제는 네. 식물도 집에서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화 한 통이면 다 가능해요. 만약에 왔는데 뭐 하자가 발생했거나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나무는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부러진 건 죽은 게 아니어서 그 부분 잘라서 삽목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진짜 심하게 부러졌다는 경우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교환해드리던 거다
교화해드리거나 네. 원하시는 나무로도 변경해드려요. 가격대 맞춰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반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조치를 취해주시네요. 네, 조치는 다 가능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무 팡이대 택배로도 식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